마음이 많이 아파? 어? 네.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다 그래. 그래서 답답한 것도 있다. 이것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응? 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 맞아요. 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노선을 똑바로 정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가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근데 꽤 번잡해. 이거 걸려놓은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번잡하게만 보이지. 뚜렷하게 네. 뭔가를 내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맞아요. 없어. 제가 원래 직업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다른 직업이다 보니까 바꿨는데 이게 맞는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리도 안 잡혔고 전공도 그쪽이 아니어서 다시 이 전공으로 바꿔서 학교도 다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게 번잡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줄지어서 짝지어서 해야 된다. 근데 옆에 누군가가 같이 해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인데? 새로운 걸 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쵸. 새로운 거 시작을 하는데 그 옆에 나 혼자가 아니라 이건 동업도 아니야. 통합도 아닌데 옆에서 누군가가 내가 조언도 받고 뭣도 받고 할 수 있는 네. 사람 여자 하나가 또 있다고. 네. 어? 근데 그 여자한테 말을 좀 잘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왜냐면 엄마한테 없는 줏대 없이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를 벌리려고 하는 그거를 거기서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해방같이 보이기도 해. 그러긴 한데 그게 해방이 아니다고. 그 사람 스타일이고 네. 말하는 거랑 이래서 그러지 결코 너를 생각을 안 해서 하는 건 아니다 하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분한테서도 내가 지금 듣고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소리들이 들어있대.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 그쵸. 그러긴 한데 맞는 소리만도 하니까 그런 거야. 맞는 소리를 대놓고 이렇게 돌려서 하든지 뭐가 되든지 하면 또 못 알아듣잖아. 네. 그러니까 직타로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기도 뭐지? 한데 그러기도 한데 잘 들여다보면 좀 방해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역시 도와준다고 해서 하는 소리들이야. 그 안에 뼈가 있어.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 남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를 타고났고 가만히 있어서 등 뒤에다 짊어지고 있지는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화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가 되고 네. 짐이 되고 맞아. 그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니까 너가 너를 네.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 저는 이렇게 잘한다고 이 일이 딱 주어지면 그걸 제가 끝내야 되거든요. 성격이 급해서. 근데 시시때때로 내가 끝내야 되는 시간 안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혼자 스트레스 받고 혼자 이건 무슨 자괴감처럼 막 맞아요. 그거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 맞아. 사람들 잘 안 따라주니까. 그리고 남한테 무슨 남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할 때에는 이거 끊고 맺고 이렇게 표현 방식 이게 다 틀리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야겠다 그래. 끊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다 아니다 이거를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 그래야 저 사람도 상처 안 받고 나도 안 받으니까 이렇게 가야지는 이제 그만하라고. 저는 배려해준다고 생각해서. 근데 상대방이 배려다 생각을 해야 배려야.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배려가 그렇게 안 하고 쟤는 원래 말을 저렇게 돌려가면서 저렇게 빙빙빙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손재가 너무 많이 난다고. 손에 안 봐야 되는 것까지 손을 다 보살아. 그래 놓고 나서 뒤돌아서서 또 다른 거 해야 되잖아. 그리고 한 개만 집중을 해가면서 가는 스타일 하나를 해서 마무리가 돼야지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인 건데. 네, 잘 맞아요. 근데 또 이 시간이 안 따라주네. 맞아요. 애가 또 유치원생이고 하니까 남편도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혼자서 이걸 다 해낼 이것도 잘해야겠고 저것도 잘해야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 맞아요. 하나는 내려놔. 다 못 가져. 우리 봐봐. 무당이잖아. 무당이라서 이렇게 가고 사람의 인생이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길을 포기하고 차라리 이렇게 한 길로만 가면 괜찮아. 근데 엄마는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맞아요. 엄마도 됐다가
닥시도 됐다가 맞아 어? 사업도 해야 되고 어 또 며느리도 돼야 되고 어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냥 아 이건 가족이다라는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어 가족 안에 들어갔을 땐 내가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쟤는 성격이 저러니까 저 자기 혼자 다 해야 된다라고 보잖아. 어 그냥 해 네가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혼자서 남 몰래 울기도 많이 울고. 맞아. 근데 남 앞에서 자존심 상하니까 또 그렇게 막 대놓고 울지도 못하고. 응? 그렇게 되면 이게 짐이 쌓이니까 마음이 계속 아픈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혼자 아프고. 누가 알아? 그거 누가 너한테 돈 벌어 오라고 했냐? 이제 나중에 그런다?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여기 휴지 있어. 누가 돈 벌어 오라고 하고, 어? 누가 너더러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애나 잘 키우지. 맞아요. 남편이 하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도움은 안 되고 저걸 죽여 살려 이렇게 된다고. 근데 또 성격은 또 겉으로 보기하고 다르게 또 천상 여자여서, 어? 좀 내려놔. 본인을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최선인가? 최선은 아닌 것 같다 그래. 응? 선생님 근데 제가 응. 그 남편이 항상 지지해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바라지 마 남편한테.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집은 가장이 뒤집어졌어. 어? 가장이 뒤집어졌어. 내가 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 남편은 약간 여성스럽고 저는 거의 남자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들 타고난 성향이 바뀐 거지 내가 여자는 여자인 거잖아. 맞아요. 그치? 근데 그걸 몰라준다고 응?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를 해. 나도 원래 말을 못하거든요.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말을 못해. 누가 나한테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 근데 무슨 말을 눈물이 먼저 나니까 아예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해 하거든? 맞아. 그러면 당연한 줄 알아 이제. 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 한 번이 어려워. 발 딛는 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려. 말해요? 어 말을 해. 나도 몸이 10개냐? 이거 얘기를 해. 어? 나는 몸이 10개냐고. 나 혼자 뛰어다니는 거 안 보이냐? 넌 옆에서 뭐 하냐? 나 좀 도와줘라. 너는 노냐? 선생님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봉사활동을 하긴 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 거기까지만 했다. 하지 마요? 응. 봉사도 내가 우러나서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우러나서 하는 만큼에 근데 남들 눈에 시선에 올해 수전에도 엄마가 사람한테 디고 가야 되고 다치고 가야 되고 어? 아파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어? 그래서 올해 나감수 내년쯤 갔을 때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좀 낫다. 내가 좀 편안해졌다. 얼굴에서도 좀 달라진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아, 내 스케줄이 짜져 있어서 이거를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 거기에 너무 아 내가 무슨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해야지? 네. 내가 안 하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 살아. 그 생각을 하라고. 어 너가 없어도 다 굴러가 세상이 멈추냐? 안 멈춰. 맞아요. 처음에 나는 너가 있던 자리가 티가 나겠지. 응? 너가 해왔던 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다 알아서들 해. 그냥 맞춰서. 맞춰서 사는 거고 아 그때 얘가 그래도 나중에나마 있을 때 잘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응?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에 침을 두지 마시고 내려놔요? 응 버려 그냥 다 나가버려? 어, 여기서 나갈 때 저 물에다 싹 털어놓고 가. 응? 그러니까요. 네 모르겠어. 그걸 안 하면 엄마네 집에 누가 성당을 다녔냐 뭐냐 누가 다녔어? 성당을 갔어? 뭐해 뭐야?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울룩불룩해 뭐야? 저희 집이 전체 다 기독교예요. 그래? 저도 원래 기독교였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바뀐 거지? 종교로 갈아탔어요. 네. 어, 종교가 바뀌었어. 한 1년 정도 됐어요. 불교로 가야 더 마음이 편해서.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게 그래. 엄마 직성도 그래. 직성이 세. 네. 내 직감 느낌 이런 맞아요. 게
그런 게 엄청 세잖아. 네. 어? 거기다가 위로 올라가지 물 떠놓고 작광에서 빌던 할머니도 계셔 여기는. 네. 그래서 본인 같은 아까 물 여기 앞에 봐도 물 물을 산보다 물 보면 더 편해요. 어. 그게 맞는 거거든. 그래서 빌고 살아야 되는 팔자도 맞는 거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새로 시작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할 때 마음 편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초도 밝히고 물 밝히고 아니면 딱 맞는 그죠 그게 맞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나 뭐가 됐어 커피숍 가서 수다 떨고 커피를 한잔 마셔도 안 편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지 캠핑을 자주 가거든요 선생님 물이면 그래서 그리고 갔다 오면 그래도 좀 편해. 네, 맞아요. 응? 그게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어. 그럼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계속 부딪히긴 하겠죠? 평생? 평생 부딪혀. 내 마음 같은 사람이 하나도 단 한 명도 없어. 내가 뭘 한들 전부 다 딴지를 걸어 나한테. 응, 맞아요. 응?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잖아. 아, 그게 맞았구나. 맞아요. 네. 라고 해. 맞아요. 근데 그럼 그 시행착오를 쉽게 말해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은 필요 없어. 맞아요. 어차피 그 관계는 똑같아. 그냥 그 일이 아니라 그냥 제가 싫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제가 싫은 것 같아. 너가 너무 잘나서 그래. 잘나고 손끝이 안 무져가지고 뭘 해든지 간에 다 마무리가 다 되어야만 되고 남의 손이 안 가도 되고. 응?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야 될 욕도 듣고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것도 죄야. 응? 너무 똑똑한 것도 죄야. 좀 프리하게 살아 남들처럼. 남들의 그런 모습도 조금 담아 내 안에다가. 응? 남들 남들의 프리한 모습들 있지. 버릴 거 버리고 뭐 이거. 난 완전 너무 이렇게 직각이어야만 해. 안 그래도 돼. 둥실둥실 살아가도 돼. 지금까지도 애쓰고 살았잖아. 네. 근데 왜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뭐 생생하려면 얼마나 생생하다고 얼마나 남았어. 맞아. 내 육신 가지고 내가 하려면 그래봤자 살아온 것보다 살 날이 짧잖아. 그렇죠. 아파서 그런 뭐 거동 못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딱 잘랐을 때. 그쵸. 앞으로 살아봤자 내가 뭔가를 해서 한다고 해도 60까지만 보더라도 그니까 어? 살아온 날보다 더 적다고 그러네요 사회생활에 지금 반절했다고 보면 돼 20살부터 봐도 반절 가고 반절 남은 거에는 반절 이렇게 해왔잖아 안 되잖아 네 어? 그럼 바꿔 방법을 그래서 너가 다치지 마 그러면 되지 근데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노력하면 바뀌어, 성격도. 바뀌어요? 어제 혼자 또 일 막 처리하려다 이마가 너무 좋았어. 내가 안 그래도 이마부터 들어왔어. 근데 흉은 쥐고 사는 게 맞거든. 아, 몸에? 응. 아, 저 등에도 완전 큰 흉도 있어요. 몸에 내가 볼 때는 적게는 3개에서 5개 정도는 네. 흉터가 있어야 돼.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걸 명땜에 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 올해는 살죠. 올해는 살아요. 죽진 않아요. 걱정 마. 근데 사는 건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걸로 봤을 때 안쓰럽고 안쓰럽다 소리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쳐다보다가 자꾸 뭔 산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쳐다보면 눈물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고 방법을 몰라서 응?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열심히 잘 살았어? 저 고생 많이 근데 그거 인정을 누가 안 해줘 응?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인정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버려버려 그냥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못 해본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하고 막 내가는 인정해주겠다. 내가 보면 지금까지 고생하고 애쓰고 혼자서 남몰래 울기도 했고, 응? 그러니까 물만 보고 빌고, 어? 그게 더 편한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실령님은 아 얘가 그렇구나 알아주니까. 맞아요. 빌고 사는 팔자들은 어쩔 수 없어, 응?
그러니까 새롭게 새 사업을 시작을 한들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 저 좀 다르게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집안 식구들이라고 내가 봤을 땐 다 골골골만 하지. 막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아. 맞아요. 손이 많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어린 양 하느라고 그러는 거야. 어? 그렇다고 짐꾼은 아니잖아. 다 치워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이 말인 거지. 할머니가 보기에는 너도 귀한 집에 귀한 딸이다. 응? 네. 근데 지금 너가 살아온 할머니가 말을 좀 그래. 살아온 꼬라지를 보자 하니 지금 어? 엘미로서 봤을 때는 속이 터진다 터져 이런단 말이야. 응? 누가 너 그렇게 해서 살으라고 너 시집까지 보낸지 아냐? 너도 누릴 건 누리고 너부터 생각해. 맛있는 게 있으면 너 먼저 먹고. 삶이 부족. 남편하고 결혼해서부터는 약간 삶이 부족하지 않게 살긴 하는데 그 새끼 너무 미안해요 남의 신랑한테. 아, 그 새끼 너 아, 저밖에 모르고 신경질나게 맞아요. 어? 왜 뭐가 됐는지가 지 배부르면 땡인 거고 지 기분에 맞춰서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맞아요. 나도 사람인데 내가 무슨 지 밑에 무슨 종도 아니고 무슨 레벨이 있어 이 집에? 자기가 첫 번째면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뭐 일단 남의 집 신랑한테 죄송해요? 아니 그리고 시대 자체가 그런 좀 짜증나 정말.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좀 옛날에 태어났어야 되는 거. 네 맞아요. 근데 또 언니 마인드는 그게 아니라서 네. 그냥 그걸 인정하고 해주는 건데 그쵸. 어 너네가 그런 줄 알아 하고 내가 맞춰주는 건데 그쵸. 그거에 따라서 걔네는 당연하다고 지네가 뭐 좀 되는 거 마냥 이렇게 막 의심하고 맞아요. 이런 자체가 꼴보기 싫어. 어 같은 사람인데 정말 신경질 나잖아. 아니 그리고 요즘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그럼 얘기를 해. 남자가 이런 것도 못하고 남자가 돼가지고 어떠냐고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불안한 분이 일으켜가지고 어머님이 우시고 막 그랬어요. 설거지 시켰다고 신랑? 응. 밥 처먹지 말라고 이거. 근데 시누이가 넷인데 다 같이 놀러가면 한 끼만 먹어도 몇 명이에요. 그거를 저 혼자 다 하러 할 수가 없어. 시누들 왜 안 해? 걔는 여잔데? 그럼 남자 찾고 여자 찾고? 시누도 똑같아요. 안 해요. 지랄도 가지가지네 아주. 풍년이에요. 어 지랄도 풍년이네 정말.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이 사람하고 연애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그만 살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맨날 그런 것 때문에 다투니까. 아니면 말을 해. 쉽게 쓰적게도 사주고 아니면 나도 힘드니까 집에 도우미를 하나 불러줘라. 아니면 집에서 밥을 처먹지 말아라. 어딜지 말고 나 힘드니까. 그 시댁 식구 다 똑같은데 이제 남편은 제 눈치 보는 거예요. 많이 보게 해. 네 봐요. 그래서 막 설거지도 하려고 하고 그래요 어머니 계실 때도. 근데 어머니만 그게 또 속상해서 울고 막 그래요. 어쩌라고 그럼 본인이 하든가 와서 먹지 말던가 밖에서 외식하면 되지. 그니까 근데 또 그것도 왜 며느리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안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업도 남도 생겨. 병걸 스트레스가 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시댁에서 이렇게 해서 주면 그걸 갖다가 풀어 신랑한테.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있어요. 신랑이 또 자연적으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이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그만 살고 싶은 거예요. 애도 7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싫잖아 부모니까. 맞아. 그래서 얘랑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싶은 그래야 제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자리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전공도 바꿔가지고 다시 하고. 그래서 가정교육이 무서운 건데 그렇게 보고 살았잖아. 네. 자기도 한 집안의 며느리로 자기도 고생하면서 시어머니도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또 내가 제 아들한테 그랬으니까 자기도 당연히 해왔으니까 그럼 그런 걸 안 물려줘야 되는데 그쵸. 보고 자란 게 그런 거라서 당연히 그냥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신랑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을 때도 가르치고 뭐 하고 평상시에 가르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환경이 저랑 달라서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면도 있어요. 좀 안쓰럽더라고. 너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더럽게 살았구나. 저는 막 저도 좀 직설적인 막 필터가 목에 필터가 있어서 얘를 걸러서 좋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 말투도 좀 차갑고. 그래서 넌 어렸을 때부터 좀 더럽게 살았으니까 그 내가 치워준다고 그렇게. 남편도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근데 어떻게 해? 그러면 거기 근데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이것까지도 알려줘야지. 필터링은 없어도 돼. 괜찮아. 왜? 걔도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그쵸. 그럼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면 언니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제가 못 사는 거죠, 얘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그 부분에 따른 뒤에 네가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줘라. 해야 해줘 그래야 이렇게 돼 이것까지 결말을 지워줘야지만 그 사람도 생각이라는 걸 해 남편분도 어? 근데 그걸 하나도 없어 씨 맨날 욕만 먹어 나는 이라이 씨 이거 좀 해 이러고 끝 그러니까 안 하는 거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어 라고 주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더 움직인다고 근데 쟤는 맨날 말로만 해 저렇게 하고 요거 한번 먹고 뭐 알면 되지 뭐 그러네 어. 근데 하겠지 그렇게 되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크게 큰 그림을 보자 하면 언니가 혼자서 짐 다 들고 있고 혼자 힘들어야 되고 누가 그럼 옆에서 근데 누가 너더러 그렇게 하래? 네가 잘하니까 그냥 네 성격상 그렇게 되니까 안 걷는 거지 라고 밖에 얘기를 안 하지 그래? 그럼 나도 안 할게 그럼 너 또 너만 해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어, 그쵸. 내가 또 속이 막 그렇다고 해서 봐봐 부부가 이혼을 해서 찢어져서 그렇게 해서 안 살 수 있는 운이다 안 살아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어? 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맞아요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없이 둘은 계속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럼 그 안에 언니가 편안해야 되는 거 남편 역시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방법을 모르니까 안절부절한단 말이야. 응? 맞아요. 그럼 그게 확대가 되고 커지고 이렇게 돼.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으로 안 만나봤으니까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여기 전주가 고향이에요? 남원이에요. 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조금 힘들긴 하더라도 내가 참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 이렇게도 생각을 해 아 제가 부족하니까 그래 좀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려고 아니 다름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러려면 처음부터 결혼 안 했어야지 근데 연애 근데 이제 와서 뒤집을 순 없잖아 그렇죠 애가 있으니까 그 애는 무슨 죄야 그니까 애는 아빠를 선택하고 엄마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 눈에는 엄마가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래. 근데 엄마도 아직 방법이 조금 서투른 거야. 네.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 욕만 하지 말고. 어? 욕을 해놓고 나서 뒤에 끈을 달아줘. 이렇게. 끈을 달아주란 말이야. 그래야 그 사람도 아 저번엔 이렇게 했을 때 이랬지. 그러고 나면 한 번씩은 변화라는 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욕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 그 사람은 그지 아이 또 요가 다 끝나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 거니까 가정에서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렇게 해야 집에서 바가지가 안 새야 집이나 가도 밖에서도 안 새 집안일 편해야 밖에도 근데 엄마는 밖에서 하고 있다가도 밖에서 내 일을 하다가도 집 갑자기 얘기 나오면 갑자기 울상이 돼버리는 거지 또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집에 가서 또 해야 돼. 그럼 내 밖에 일은 온전히 밖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저렇게 스트레스. 또 집안 사람들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도 못 하고. 그렇게 되니까 집안 일에 대해서 좀 분배를 해줘. 아니면 집안 좀 내려놓고. 아니면 까놓고 얘기를 해. 내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자면 내가 밖에 나가서 100만 원을 벌어. 그럼 네가 갖고 오는 돈에 플러스 100만 원을 줘. 그럼 내가 이것까지 해가면서. 안 되더라도 가만히 할게. 그게 안 되면 너도 해야지.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지금. 아니 그럼 사업은 계속 해도 돼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하고 블로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맞나요? 식물에 관한 일은 맞아? 할 때? 다행이네요. 하는 일은 잘 갖고 가고 있어. 아니면 하지 마 소리가 나올 건데 하는 일은 잘 가지고. 근데 그리고 제가 저기 임실 쪽에. 예전에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물려주신 동네 안에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정원하고 정원 조성하려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좀 와서 쉬고 보기도 좋고 하게 하려고 원래 노는 땅이어서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하다가 이렇게 엎어진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도 되겠죠? 또 마무리는 지어야 되잖아. 그쵸? 하지 말란다고 내다 던질 것도 아니잖아. 그쵸. 응? 너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맞춰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 같이. 네, 그래서 남편이 도와줘요. 원래 그런 같이만 해, 같이 할 수 있을 때 하고 거기다가 굳이 너가 애써봐야 너 좋으려고 네가 한 거야. 그렇죠. 응, 너 좋으려고 한 거야 그냥.
우리가 거기 몇 번이나 간다 이런 식이야. 그거 없어도 되지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럼 알겠어 그렇게 생각들 하시니까 나 편한 내 위주로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 돼.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어떻게 그렇게 남편 맞아. 또 거기 뭐 그렇게 돈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또 해놓으면 올 거면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 하지 마 그냥. 그러니까요. 그렇게 밥상 차려주면 지가 떠먹기라도 해야 되잖아. 내가 밥상을 이렇게 차릴 거야. 재료 다 사갖고 정식을 했어. 그럼 지가 세팅은 해야지. 세팅도 안 해. 왜? 세팅 잘못하면 너한테 욕먹을까 봐. 어?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세팅을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줘? 그거 필요해. 오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은 지가 해놨는데 욕먹고 난 도와준다고 했는데 욕만 먹고 이걸 다시 해야 돼. 맞아요. 그럼 계속 짜증날 거 아니야 남편도. 그치?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야. 어떻게 해서 해달라고. 세팅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할 거니까 세팅을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구도가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더라도 그 조금만 손을 보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라고.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는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되거나 네, 그래 보이진 않아요. 네. 응? 그냥 저 혼자 스트레스 받고 뭔가 압박이 오지도 않는데 압박받고 막 그래요.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절에 가서 절 하면서 좀 한 번 울고 오면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걸 왜 절에 가서 울어요? 남편 앞에서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울고 해. 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너 때문에 내가 너 하나 보고 여기 왔지. 어? 남몰래 울고 이렇게 하면 몰라. 모른다고. 되게 강한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말도 그렇게 세게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단돌이가 조금 필요한 거고. 어차피 살 거잖아. 네. 안 살 거 같으면 애가 다 내다 버리고 이것저것 고민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민도 안 하지. 사실 근데 어차피 살아요? 네. 어차피 살아요. 맞아요. 어차피 살 거니까 힘을 내. 네. 그렇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그래 몰래 그냥 내 속을 몰라주면 대화가 안 되면 더 답답하고 이런 거. 근데 앞으로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고 계속 하던 대로 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맞아.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네. 건강상으로 봤을 때 뭐 손발이 차거나 발이 좀 찬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것만 조금 신경을 쓰고 나면 괜찮은 것 같아. 네. 삼촌!